1시간 동안 인터뷰 진행하실 거죠? 인터뷰라니? 네, 그럴 거예요. 네. 뭐야? 너 인터뷰하는 거 알고 있었어? 여성진 인터뷰 하기로 했잖아. 스케줄 제대로 체크 안 했니? 네. 아, 그러면 이번에 화제 돌려서 도인사님과 따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아, 우리 민주요? 따님이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었는데 따님과 함께 학교폭력 근절 홍보대사도 맡고 계시잖아요. 아, 그렇죠. 사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부분이 나서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오랜 시간 괴로워한다고 들었는데 민주양은 상처를 딛고 활발히 연기자 활동까지 하고 있잖아요. 도의사님께서는 특별히 따님을 위해서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신가요? 아, 제가 뭐 민주를 위해서 했다기보단 우리 민주가 스스로 이겨낸 거죠. 특별히 한 게 왜 없어요? 제가 알기론 도의사님께서 하신 일이 아주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 10분만 쉬었다 할까요? 좀 피곤하네요. 아, 그럴까요? 제 딸도 학교폭력 피해자였어요. 학교폭력으로 2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죠. 그런데도 가해 학생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요. 아, 어머 세상에. 아, 그럼 가해 학생이 누군지는 알고 계시단 말씀이세요? 저 인터뷰 잠깐만 쉬었다 진행하시죠. 지금 한정임 씨도 감정이 좀 격해지신 것 같은데. 잠깐 얘기 좀 하죠. 그럴까요? 뭐 하자는 거야 너? 이제 증언해줄 사람도 없으니 이판사판이다 이거야? 왜 이렇게 흥분을 해? 가해 학생이 누군지 사건을 알면서도 덮은 가해 학생 부모가 누군지 아직 다 밝히지도 않았는데 누가 보면 네가 무슨 가해 학생 엄마라도 되는 줄 알겠다? 뭐? 너 어차피 발뺌할 거잖아. 설령 내가 누군지 다 밝힌다고 해도 끝까지 잡아뗄 거잖아. 증거도 없이 한정임이 나와 내 딸을 모함하는 거라고 오히려 날 매도하면서. 매도가 아니지. 네가 아무리 세상에 떠들어봤자 사람들은 내 말을 믿어줄 테니까. 그럼 네가 날 모함하는 게 맞는 거지. 뭐라고?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차피 끝은 똑같을 거란 소리야. 그러니까 괜히 민주나 내 이름 들먹이면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닥치고 가만히 있어. 알았어? 도련님. 수윤이를 그렇게 만든 게 민주였어요? 민주였냐?